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소패배님 고영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비공개 최고위를 마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의 전통문화 유물 보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 없는 부적절한 비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에 대해서 공이 김성달이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시 한번 불교계에 사과드리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제때 사과해야 했음에도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고의 결의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후 불교계가 수용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교계가 국가를 대신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해왔던 만큼 그에 합당한 예우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성호, 서영교, 한병도, 비례의 이수진, 박정, 유정주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불교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더욱더 낮은 자세로 불교계의 충원을 경청하며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의 이름은 우선 바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들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대위 산하는 아니죠. 당의 상설특별위원회 형태입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의 전통문화 유물 보존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는 부적절한 비유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에 대해서 봉이 김성달이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시 한번 불교계에 사과드리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제때 사과해야 했음에도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고의 결의로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후 불교계가 수용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교계가 국가를 대신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해왔던 만큼 그에 합당한 예우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성호, 서영교, 한병도, 비례의 이수진, 박정, 유정주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불교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 계기로 민주당은 더욱더 낮은 자세로 불교계의 충원을 경청하며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